시작하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매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슬픔과 절망의 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희망으로 대체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나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절망하던 옛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또한 죽음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인하는 행복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확인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순간으로 다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가장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바로 세 명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했던, 슬퍼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있다. 우리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을 때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체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고기와 떡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문을 잠가버린 그 방 안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변화체의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나이도 먹지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어떤 연약함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몸으로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애 속에서는 절대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후패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변화된 육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썩어질 것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육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변화체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볼 수 없었고 제자들도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그 육체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바로 샘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육신을 입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우리들의 부활의 보장과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아갔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또한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올까봐 그들은 숨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길거리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들 같이 모여 앉아서 문을 잠그고 공포 속에 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 떠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전만 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공회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신앙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어떤 세상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죽음의 힘으로부터 죽음의 어떤 그 권세 앞에서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핍박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내어걸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착을 갖거나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에 우리의 안식처는 저 천국만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나를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바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중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모진 고문과 혹독한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거나 혹은 창에, 칼에, 톱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교자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렸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용감했고 죽음의 위협이나 세속적인 어떤 협박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내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육체적 영혼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불멸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는 죽음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들 말을 합니다. 바로 사탄의 영향력 속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임,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통제하는 일곱 귀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아리따운 예쁜 그런 처녀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귀신에 들려서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술이 되었던 마약이 되었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악령에 사로잡혔든가 상관없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곱 귀신 들렸던 자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으로 불행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귀신이 내쫓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앞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참으로 은인이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자신을 구해준 그 구세주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고 데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혀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귀신에 들려서 했던 그런 존재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대면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의 첫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회개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습득하지 못한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언은 바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상의 언어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뱀을 집을지라도 그 상치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죄의 맹독과도 같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 받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덕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더 이상 놓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더 이상 사단에게 죽음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